네, 안녕하세요. 네, 집하는 형입니다. 오늘은 경기도 부천시 신곡동에 있는 현장 나와왔는데요. 여기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. 7호선 춘희역과 1호선 부천역까지 더블 열차를 이용할 수 있고요. 중간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재래시장, 병원까지 인프라 너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. 건물 학세권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. 분양가는 4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. 3룸, 뭐 4룸, 복층까지 구조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요. 지금 11층 건물에 28세대 전세대 아파트 등기, 심지어 단독세대, 한 층이 한 세대만 쓸 수 있는 단독세대 현장입니다. 실입주 5천만 원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전실 현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전실 현관으로 와 있습니다. 아, 날씨 굉장히 더워요. 또 셔츠도 젖어버렸습니다. 자, 오른쪽에 신발장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. 키큰장까지 있는 모습입니다. 가운데 메리선방, 허리선방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. 내가 좀 더 스위치도 이쪽에 잘 들어가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벽면과 바닥을 타일라감 처리 고급스럽게 잘하는 점입니다. 자,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네요. 안쪽 들어오시죠. 자, 거실입니다. 거실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. 거실 사이즈 잘 빠져 있어요. 거실 사이즈가 4200 나와요. 사이즈 굉장히 잘 빠져 있고요. 전체적으로 바닥은 데코 타일로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. 천장에도 우물형 천장 시공 잘 해놨고요. 삼성 브랜드 시스템 효과 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소파는 보시는 바와 같이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충분하고요. 우드톤은 또 포인트 좋습니다. 여기는 전실 현관부터 뭐 방들, 화장실, 주방 할 것 없이 다 우드톤입니다.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체적으로 따뜻한 감을 주고 있고요. 템파보드 스타일로 포인트 좋고요. 타일 마감 처리 광폭 타일로 한 면으로 좀 해놨습니다. 전체적으로 집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. 반대편 주방 가보시면 네, 주방입니다. 주방도 따뜻한 감을 주고 있죠. 원목 우드톤으로 좀 식탁 잘 들어가 있습니다. 4인에서 많게 6인까지도 식탁 자리가 확보된 것 같고요. 자, 요리할 때는 상부 전기 쿡탑 그리고 싱크대 또한 깊게 잘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러한 수납 공간까지도 잘 들어가 있고 레인 선반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 자리에 양면형 냉장고 2대 또는 비스커버 3단 냉장고도 들어가고요. 자, 여기는 다용도실 총 3개예요. 그 중에 첫 번째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습니다. 세탁기 건조기도 둘 수 있지만요. 개인적으로 이쪽에는 선반 짜셔서 색자재 같은 거라든지 잔재 같은 거 좀 추천해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안방입니다. 안방 사이즈는 3200 나오는 대형 안방 사이즈예요. 이렇게 넓은 침대 들어가도 공간이 남죠? 이쪽에 파우더룸 좀 공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여기는 부부 욕실이 문도 또 우드톤 슬라이딩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메인 욕실도 수건장 우드톤 선반부터 해서 베이스톤에서 안방 욕실도 따뜻한 물 주고 있네요. 자, 두 번째 중간 방입니다. 2800 나오는 두 번째 중간 방이고요. 어린 자녀 있는 방을 추천해 드릴 거고 또는 넓은 드레스 아니면 컴퓨터 방 이렇게 조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 다용도실 이쪽에다 세탁 건조기 두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방입니다. 세 번째 방 2800 나오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성별이 다른 성인분이 충분히 쓰셔도 싱글 침대나 책상 들어갈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방에 있는 다용도실인데요. 이쪽에 수전이 없어서 큰진 같은 거, 부피감 있는 거 두시면 될 것 같고요. 안쪽에는 화재 대피 공간입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입니다. 메인 욕실도 첫 느낌이 따뜻한 감을 주고 있죠. 자,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안쪽은 한쪽에 잘 빼놨고요. 전면 거울부터 해서 수건장까지 전체적으로 우드톤을 좀 줬네요. 자, 신곡동에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전세대 아파트 등기였고요. 3룸, 4룸, 테라스, 복층까지 다양하게 있는 현장이었습니다. 단독세대 기억해 주시고요. 평수가 굉장히 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층에 한 세대만 쓸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4억대, 5억대로 만나볼 수 있고요. 신입주금은 5천만 원이면 내 집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. 영상 보거나 전화 주셔서 실제 현장만 방문 한번 해보세요. 고맙습니다.